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한 연구소. 이곳에는 지구 곳곳의 물질들을 모아놓은 재료 도서관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유리, 세라믹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들을 포함해 나사에서 개발한 에어로겔 같은 특이한 재료도 전시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재료를 다 세면 1000개가 넘어갑니다. 책 사소한 것들의 과학의 저자이자 재료공학자인 마크 미오도닉은 이 연구소를 이끄는 엔지니어 중 한 명으로 고등학생 시절 강도에게 면도칼로 공격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재료공학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미오도닉은 궁금했습니다. 같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면도칼은 살짝만 닿아도 등에 13cm의 흉터를 남겼지만 스푼은 입안 깊숙이 넣었다 빼도 입에 상처 하나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해 재료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똑같아 보이는 재료의 진짜 차이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깊숙한 곳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세계는 우리 눈이 볼수 있는 일상의 규모부터 시작해 원자 규모까지 크게 6가지 규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 개발되고 있는 신소재들은 원자 규모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크 미오도닉이 책에서 다룬 10가지 재료들 중두 가지 재료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료는 원자 규모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재료인 유리입니다. 유리는 규소와 산소 원자, 그리고 약간의 다른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소나 산소를 포함한 모든 원자는 중심에 핵이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전자들이 핵 주위를 둘러싸고 있기도 하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원자를 운동 경기장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핵은 경기장의 중심부에 놓인 콩알만 하고 전자는 관중석에 놓인 모래알만 한 크기입니다. 핵과 전자 이외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입니다. 이때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원자의 대부분이 텅 빈 공간이라면 유리 말고 다른 물질들은 왜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 걸까? 물질의 투명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원자의 내부 공간이 얼마나 텅텅 비었냐에 달려 있지 않고 관중석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보통 경기장 티켓은 앞줄로 갈수록 비싸지고 뒷줄로 갈수록 저렴해집니다. 전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투명해 보이지 않는 좋은 좌석에 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에너지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지만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을 구분시켜주는 가시광선은 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는 가시광선을 원자 사이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게 되고 사람의 눈에는 유리가 투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앞줄과 뒷줄 사이의 간격은 에너지의 특정한 양인 양자에 해당합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석을 이리저리 옮기는 현상을 양자 역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자외선의 에너지는 유리의 전자가 더 좋은 좌석으로 옮기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외선을 잘 흡수한 유리의 전자 덕분에 우리는 유리창 옆에 있어도 피부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리는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의 한 종류인 UVA는 흡수하지 못한다고 하니 창가 옆에서 일하는 분이 있다면 UVA 차단 선크림을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매크로 규모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재료인 콘크리트입니다. 건물 외벽에 주로 쓰이는 회색 빛깔의 콘크리트는 시멘트 가루에 물과 작은 돌을 일정 비율로 섞어 만든 토목 건축자재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절반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콘크리트를 흔히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콘크리트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고 있는 싱크홀이 그 예입니다. 건물을 떠받치는 철근 콘크리트나
도로의 콘크리트는 축적된 진동과 파손된 틈 사이로 스며든 물로 인해 균열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재료 과학자들은 콘크리트 스스로가 균열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었고 정상 수준의 90%까지 강도를 회복시켰습니다. 무생물인 콘크리트가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메꿀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파스테우리 박테리아에 있습니다. 콘크리트 안에 파스테우리 박테리아를 넣으면 칼슘 실리케이트 수화물 섬유에 갇힌 채 수십 년 동안 휴면하게 됩니다. 그러다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고 물이 들어오면 박테리아는 휴면에서 깨어나 먹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박테리아는 콘크리트에 첨가해둔 전분을 먹이로 하여 성장하고 자신을 복제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방해석을 분비하여 탄산칼슘을 형성합니다. 방해석의 탄산칼슘은 콘크리트의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콘크리트와 결합하게 되며 균열은 커지지 못하고 메꿔지게 됩니다. 필터크리트라고 불리는 콘크리트도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역시 박테리아를 이용합니다. 필터크리트는 구멍이 많기 때문에 틈 사이로 박테리아들이 군집을 이루어 살 수 있는데 기름이나 송화가루와 같은 오염물들을 분해해서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리와 콘크리트도 충분히 흥미로웠지만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강철, 종이, 초콜릿, 거품, 플라스틱, 흑연, 자기, 생체 재료도 읽어볼 만합니다. 특히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의 각본을 각색해 셀룰로이드를 설명한 플라스틱 파트에선 마크 미오도닉의 유쾌한 글솜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의 에세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해주는 사소한 것들의 과학이었습니다.